안녕하세요. 그레이 몬스터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패스파인더 패널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예제 파일 다운받으시는 거는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정보 달아놓는 부분이죠? 거기 가셔갖고 제가 티스토리 주소를 달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갖고 요 예제 파일 다운받으시게 되면은 버전은 CS4 버전으로 해놨으니까는 CS4 이상에서는 다 똑같이 열릴 거예요. 자, 이거 다운받아 주시고 열어주셨으면은 이번에는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낼게요. 패널 무조건 윈도우 메뉴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 윈도우 메뉴 가져가고 여기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주시고, 자, 꺼내놨으면은 저는 여기 뭐 설명을 위해서 오른쪽에다 놓고서 할게요. 그러면은 이 패스파인더 패널은, 자, 패널은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요, 먼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여기 1, 2, 3, 4라고 해서 설명을 달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은 먼저 이 부분을 할 건데, 색깔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어디 하는지 지금 보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 합치기 부분. 자, 합치는 거는 여기 하나 둘셋네개 있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자, 여기 모양 영역의 추가, 그러니까 기존 모양의 영역을 추가한다는 뜻이죠. 가지 잡아가고, 자,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딸깍,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합쳐지게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취소하는 거 컨트롤 Z 하고, 자, 지금 오브젝트를 합쳐봤더니만은 지금 얘가 녹색으로 되었는데, 자, 그거는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 색깔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뒤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 뒤로 보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갖고 정렬 메뉴에 보게 되면은, 자, 그맨 뒤로 보내기가 있죠? 요거 누르셔갖고 맨 뒤로 보내놓고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합치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딸깍, 자, 앞쪽에 있는 색깔로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자, 취소하고 이제 두 번째 거 할게요. 자, 두 번째 여기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건 빼기예요, 빼기. 뭘 빼느냐? 같이 선택하고서 보게 되면은 딸깍 이렇게. 자, 앞쪽에 있는 모양만큼 빼게 돼요. 다시 볼게요. 취소하고 역시 순서로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맨 앞으로 올리고, 자, 올려놨으면은 같이 잡아가고, 자, 요거 눌러보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이 빠지게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오브젝트 순서를 바꾸지 않고 모양을 뺄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요 뒤에 있는 오브젝트 모양대로 빼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거 반대 명령이 여기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프론트, 그 명령이 똑같은 게 여기 맨 아래 설명을 달아놨죠? 아이고. 자, 여기 있어요. 같이 잡아갖고 오브젝트 잡았으면은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여기 맨 끝에 거, 자,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프론트와 반대로 마이너스 백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자, 이렇게 쏙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모양을 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편의상 이걸 누르셔도 되고 이걸 누르셔도, 자, 상관이 없죠. 아, 이번엔 세 번째 거. 자, 이번에는 여기 모양 영역 교차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거는요, 교집합에 생각하시면 돼요. 겹쳐져 있는 부분이 남는 부분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해볼게요. 겹쳐져 있는데, 자, 겹쳐져 있는 부분만 모양이 남아요. 이렇게. 취소. 그럼 이제 네 번째 거 바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말은 겹쳐진 모양 영역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만 남기면 돼요. 자, 같이 잡아갖고 요 버튼, 요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걸 눌러보게 되면은 얘는요, 자,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은 곳만 남아요. 그러면은 이 겹쳐져 있지 않은 곳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얘가요,
자, 내려놨다가 빙고 클릭해서 내려놨어요. 빙고 클릭해서 내려놨다가 다시 클릭해서 잡아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요. 분명히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한 덩어리 묶여져 있는 거는 여기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그룹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룹 풀어주세요. 그룹 풀어주는 거,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갖고 언그룹 해주시면 되죠? 언그룹 해주시고, 그렇더라도 그냥 하면 돼요. 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다시 잡아서 움직여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자, 저는 취소했고요. 컨트롤 Z 해갖고.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줄에 있는 거. 자, 이만큼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화면 옆에 있는 걸로, 여러 개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얘는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거, 요거, 디바이드. 자, 요거 디바이드는 오브젝트가 걸쳐져 있는 대로 다 잘라버리게 돼요. 요 녀석을 실행해 보시면은, 딸깍, 뭐, 나타나는 게 없죠? 뭐, 가운데 있던 점만 사라졌는데, 사라지고 나서, 요 녀석이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그룹으로 다시 묶여 있게 되죠? 자, 그룹 풀어요. 언그룹 하시고, 내려놨다가, 자, 오브젝트를 빼보면, 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대로, 오브젝트가 전부 다 조각조각 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양이 걸쳐져 있는 대로 잘라내는 거를, 요 디바이드 기능이 해줘요. 자, 저는 이제 취소할게요. 다시 디바이드 하기 전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 디바이드에는 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선은 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선을 하나 새로 그릴게요. 선 색깔 저는 회색으로 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선 누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자, 이렇게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자, 같이 잡아갖고. 여기 디바이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딸깍 자 바깥에 있던 선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걸쳐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룹 풀어야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풀고 내려놨다가 잡아서 빼보면은 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드는 면을 자를 때자 면을 자를 때저 컨트롤 Z 하고 있어요. 자, 면을 자를 때 일부러 이렇게 선 같은 걸 올려놓고서 자를 때도 써먹는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트림. 자, 말로는 여기 동색 같은 색깔의 오브젝트 분리라고 되어 있죠. 얘는요 잡아서 빼보면은 지금 오브젝트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요걸 잡아다가 자 눌러보면 딸깍 뭐 나타나는 게 없죠? 그룹 풀어볼게요. 그룹 풀러서 빼보면 자 디바이드하고 다르게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는 대로만 아래쪽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 다 없어지는 명령이에요. 다시 취소하고요. 컨트롤 Z에서 취소했고요. 이번엔 여기 자, 이거는 같은 색깔의 오브젝트끼리 합치는 명령이에요. 자, 저는 여기에서 지금 같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하나 더 복사해서 할게요. 자, 얘가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지금 오브젝트가 같이 걸쳐져 있죠? 이렇게. 자, 같이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먼저 여기 트림을 눌러보게 되면은 딸깍.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를 풀어서 보게 되면 앞쪽에 있던 오브젝트, 두 번째 있는 오브젝트, 세 번째 오브젝트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자, 여기 7번째 여기 머지 기능을 할게요. 요 녀석은 같은 색깔끼리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누르면 딸깍 이렇게 자, 역시 그룹을 풀어서 내려놓고 오브젝트를 잡아 당겨보면은 어때요? 이 같은 색깔 오브젝트 요두 개가 합쳐져 있죠? 아까 트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브젝트대로 잘리는 거였는데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머지 기능 쓰는 거는 나중에 캘리그래픽 브러쉬 가지고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먼저 넘어가고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여덟 번째 크롭. 자, 요 크롭은요. 해보면 되죠, 뭐. 저도 여기 보면 잘 쓰지 않아 갖고요. 자, 잡아갖고 요 크롭 누르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딸깍 이렇게 맨 앞쪽에 있는 영역대로 가두듯이 딸깍 전부 다 잘리게 돼요. 여기서 볼까요? 예를 가지고 해서 보면은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에 가려지듯이 잘리면서 모양이 있지 않던 부분에는 언구를 풀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빈 오브젝트 면 색깔과 선 색깔이 없죠? 자, 이런 상태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역시 이것도 취소하고요. 자, 이번에는 9번 윤곽선. 제가 가장 많이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은 오브젝트를 구성 요소 선분 또는 또는 가장 자리로 나눕니다. 어디 쓰느냐면은 오브젝트의 중복 인쇄를 위해 트랩이 필요한 아트웍을 준비할 때 유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매뉴얼을 찾아보니까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인쇄해서 여기 인쇄가 핀트가 나가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흰색이 막 걸쳐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갖고 이렇게 잡아다갖고 요 녀석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경계선이 여기가 아주 살짝 쬐끄맣게 남아요. 굴을 풀어서 확 때려서 보여드리면은 아주 경계선 요만큼 남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계선 남는 부분은 앞에 있는 진한 색깔 위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도 안 써갖고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냥 한번 읽어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인쇄할 때 핀트가 나갔을 때 진한 색깔이 여기 부분을 덮음으로 있으면서 인쇄 핀트가 조금 나가는 거를 보완해주는 역할 할때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저도 써본 적도 없고 쓰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백. 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서 요 녀석을 누르게 되면은 얘는 뒤에 있는 이게 여기 왼쪽에 보면 주황색 오브젝트가 뒤에 있죠? 뒤에 있는 오브젝트로 쏙 빠지게 돼요. 취소했다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해볼까요? 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다싹다 빠지게 돼요. 또 요거 크롭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팩 하게 되면은 얘는 아, 마이너스 프론트죠?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게다 빠지게 되니까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어느 상황에서든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 다음에는 지금 이제 펜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펜툴은 설명은 짧은데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펜툴은 힘들겠지만은 요 펜툴은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